드디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등장. 허경영, 네, 3.1%가 나왔네요. 지금 이 아랜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표를, 네, 허경영 지지율 20대에서는 5.0, 30대에서는 5.6이 나왔습니다. 네, 허경영 지지율, 네, 대전 충청 세종에서 5.5가 나왔고요. 전남 광주 전북에서 6.0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씨가 어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혔죠? 나이가 36이죠?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국민들이. 기성정치를 몰아내라는 사인이에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드디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등장. 허경영, 네, 3.1%가 나왔네요. 이제 허경영 후보가 3점대를 넘어가는 게 확실시 된 겁니다. 네, 리얼미터라는 이 여론조사 업체가 드디어 이제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허경영 후보가 3.1%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기사를 보면은, 네, 일요신문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윤석열 44.1, 이재명 37%가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가 4.0,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3.8, 허경영 후보가 3.1, 김동연 후보가 1.1%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오자구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허경영 후보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동연 후보를 꼭 넣고 허경영 후보를 뺐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리얼미터하고 이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제 허경영 후보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시위를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제는 주류 쪽에서 편성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허경영 후보도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KBS 등등 또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네, 허경영 지지율 20대에서는 5.0, 30대에서는 5.6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아랜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표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 에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지금 18세 이상 20대가 5.0이 나옵니다. 5.0. 여기 나오죠. 5.0. 네. 그리고 30대가 5.6이 나왔습니다. 30대가 5.6이 나왔습니다. 자, 이 20대, 3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20대, 30대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아마 뭐라 그럴까요? 뭐 긴급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후보를 계속 배제했는데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냥 무작정 계속 삭제해야 하는가. 그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네, 선거법 제8조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수많은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는 정황이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20대에서 5.0, 30대에서 5.6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그럼 이 20대, 30대의 부모가 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 30대 부모들이 보면은 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어요. 이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대, 30대가 살아갈 세상이거든요. 네, 이들이 주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자녀가 다 20대예요. 20대. 자녀가 20대인데 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정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허경영 지지율, 네, 대전 충청 세종에서 5.5가 나왔고요. 전남 광주 전북에서 6.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러한 이 목록에 보면은, 네, RN서치에서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네, RN서치에서 나온 조사 결과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에서 대전, 충청, 세종에서 허경영 후보가 5.5%가 나오고 있습니다. 5.5%. 네, 그리고 전남, 광주, 전북에서 6.0%가 나오고 있어요. 6.0%. 네, 6%가 넘어간 거죠.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지금 대전,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5.5, 그리고 광주권, 호남권에서 6.0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20대, 30대에서도 5%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20대에서 5.0, 30대에서 5.6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불이 붙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 30대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쪽에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전남, 광주, 전북 쪽에서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20대를 만나고 30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20대 지지자, 30대 지지자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정책 협약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 충청, 세종에 지지자들을 집결시켜야 돼요. 그럼 거기서 불을 지피면은 더 불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남, 광주, 전북에 방문해 가지고 전남, 광주, 전북 쪽에서 불을 지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을 지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지율이 급속도로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혁명이 작은 혁명이 하나 있었죠. 역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준석이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어. 그렇잖아. 그럼 내가 나가면 더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준석 씨가 어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혔죠. 나이가 36이죠.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국민들이. 기성정치를 몰아내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저분이 당 36에 우리나라의 옛날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당의 대표가 됐다는 건 내보고 대통령 나가서 붙으라 소리와 같아.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이재명 씨가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안철수 있죠? 뭐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인물 중심으로 붙는 거야. 당은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에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야. 맞아, 맞아. 이럴 때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